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요리하는 남자, 부동산 셰프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2019년도 급금매가 나오는 그 시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 제목에서 2019년도에 급금매가 나오는 그 타이밍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급금매, 금매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면 역시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물론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마 모든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왜 집을 사라고 하지? 물론 얼마 전에 이 KB부동산하고 리브온 여기에서 이제 공동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 집을 살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2020년도에 사겠다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가 2위, 마지막으로 2019년도 지금 올해죠 상반기에 사겠다는 분들이 3위로 가장 적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을 팔려고 하신 분들도 있겠죠. 또 그 팔려고 하신 분들 중에서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자, 꼭 팔아야 되는 시기와 사는 시기가 맞물린다면 좀 금액이 좀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집을 팔아야 된다면 어떤 분들이 집을 팔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일시적 이주택,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거의 다다르신 분들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보유세. 이제 올해부터 작년도에 이제 한 세 번에 걸쳐서 이 종부세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물론 세율 자체도 중과가 됐지만 올라갔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80%에서 85%로 올랐고 더 중요한 것, 올해부터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시가격이 4월 말에 발표가 될 때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분들은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보유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집을 털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터는 시기가 또 우리 앞서 제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집을 살려고 할 때 후순위에 있었던 이 상반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면 급매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급급매로 물건이 나올 수 있겠다. 이때 집을 사신다면 정말 더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자, 보유세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시가격이 현실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한 70% 내외했다면 앞으로 올해는 한 80%까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1일 날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가 됐는데 여기 한 서울에서 한 10개 동만 추출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33%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상승률이 7.9%였다면 작년도 상승률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또 이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도 공시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 뭐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주택들은 한 50% 올랐고요. 5억 미만,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5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도 33%.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면 우리가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에다가 거기서 물론 다주택이니까 6억을 뺄 거고요.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인데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사실 세율도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이 과세 표준, 즉 공시가격 상승이 가장 무서운데 이게 많이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말 12월 달에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종부세나 재산세, 보유세죠. 이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 과세 기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6월 1일 날 그 당시에 집 주인이 누구인가, 그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다 더해서 그해 년도 12월 달에 종부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집을 판다면 그러면 그해 년도에 종부세에서 빠지겠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턴다고 하면 반드시 올해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4월 말에 공동주택 가격이나 단독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고 나서 막상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보유세 상당하겠는데 집을 팔아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잔금을 6월 1일 전에 털어야 된다는 거죠.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물론 아까 설문조사에서 2019년도 상반기가 가장 후순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때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러주는 조건이라면 훨씬 더 시세보다 집값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가장 후순위니까 많이 안 살려고 하면 매수자는 적은데 고부담 느끼는 파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러면 급매보다 더 싼 가격인 급급매로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 집의 어떤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죠. 작년 4월 1일 이후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그 당시에 4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러준 조건으로 정말 많은 집들이 거래가 됐어요. 정말 싸게 거래가 됐죠. 근데 그때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축소가 되기 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증여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좀 피한 다음에 그래도 마지못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정말 안 좋은 것들을 팔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처분하고 나서 좋은 것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것 중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그 중에서 턴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지금 6월 1일 전에 터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의 질도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건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명 그 날짜 전에 급급매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잘 잡으시면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